안녕하세요. 금융연금센터장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이제 전체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가 사실은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인구 구조라는 것은 연령별의 구성비, 혹은 남녀 구성비 이런 것들에 이제 인구 구조라고 그런 거죠. 이런 변화가 이제 급하게 일어날 때 경제, 사회, 정치 이런 곳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 연금 부분에서 곧 2060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문제도 결국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이제 이야기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인구 구조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일어나게 될 테인데요. 오늘은 그 인구 구조 변화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변화를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름 붙여서 이제 5070 전성시대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는 베이비 부모들이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겪어낼 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그 모욕탕에서 일하는 창수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철공소 사장집 가정부를 하는 영재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영재의 전성시대라고 제목을 붙였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슬픔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젊음을 아프게 시작한 베이비 부모들이 고성장과 함께 이제 1인당 소득이 3만 5천 달러 되는 나라에서 이제 은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이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으려 하는데요. 바야흐로 저는 이제 5070 전성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제 2040 하는 것이 이제 20대, 30대, 40대 하듯이 30년 단위로 묶은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55년에서 74년에 이렇게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은퇴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거의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5060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것보다 조금 길게 5070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해외하고 달리 이제 퇴직 연령이 빠릅니다. 퇴직 연령이 뭐 50 중반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퇴직 연령이 빠른 반면에 퇴직 후에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70세를 넘어 일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꽤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55세에서 74세 거의 뭐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뭐 10년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대략 이 기간이 재취업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세계에서 특이한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070이라는 범주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 중에서 55세에서 74세 그 사이 정도에 여기 속하는 인구의 중요성이 대략 8할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070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주인공의 면면이 도대체 어떠한가 한번 네 가지 정도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070은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 정도이죠. 그 정도인데요.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10년 후면은 45%가 됩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45% 비중이 2060년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모가 이제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베이비 부모가 빠져나가더라도 그 자리에 자녀 세대들이 이제 속속 합류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숫자로는 대략 2천만 명에서 2,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스웨덴 인구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격이고 노르웨이 인구의 네 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이죠. 비중뿐만 아니라 숫자 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주인공이 30년 이상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5070의 전성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부터 이제 사회에 미치는 힘이 표면화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5070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20년 전인 2000년대 초에 인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2040이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의 인구인데요. 그 비중이 그 당시에는 50%였습니다.
지금도 2040의 비중은 42%로 5070의 37%보다 많은 편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데요. 하지만 10년 후가 되게 되면은 2040의 인구 비중은 35%로 줄어드는 데 반해서 5070은 45%로 증가합니다. 그 비중이 이제 급적으로 역전되는 것이죠. 이게 10% 차이가 뭐가 그렇게 클까?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그 감이 정확하게 안 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도 꽤 많은 편이죠.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의 10%라고 하면은 500만 명이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표 차이를 본다면은 이 50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역전이 돼서 오히려 2040과 5070의 인구 차가 이렇게 500만 명 이상 이제 차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이 5070은 양과 질 이 모두를 갖춰진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그 인구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질이라는 것은 그 인구가 가진 일종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퀄리티 측면인데요. 뭐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돈 이런 것들이 질을 측정하는 데 이제 변수로 쓸 수 있겠는데요. 이 5070은 현재 고령 세대에 비해서는 교육 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고령 세대는 거의 한국 동남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박탈되었던 데 비해서 그 이후에 베이비붐의 세대는 교육 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60대, 50대, 40대의 교육 수준 차이도 10년 단위인데도요, 그 차이가 현격하게 각각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구의 베이비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은 대략 전체 부위의 절반 이상을 노년에 접어든 베이비 부모가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양이나 위생, 의료기술 발달로 또 이제 건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 돈, 교육, 삼박자를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보시듯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숫자도 많아지고 거의 2,300만 명까지 증가하게 되고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45%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인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돈, 교육 이런 퀄리티 측면도 지금의 우리가 보는 70대, 80대 이쪽의 고령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 인구라고 그러면은 거기 뭐 노동시장에 참가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인구였다면은 취업을 하고 있는 5070의 인구들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를 보면요. 올해 5월 현재 한 600만 명이 됩니다. 이 취업자 수는 40대와 50대 취업자 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수준입니다. 뭐 몇십만 명 정도 차이는 나는데요. 거의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나 40대, 50대 각각 그 취업자 수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더욱 이들 취업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60세 이상이 이제 취업자들을 보면은 36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7년 지나는 동안 무려 240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5070 취업자는 전체 취업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은 이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70을 가만히 보면요. 5070은 고령 사회에서는 허리에 해당됩니다. 그 이전에 수명이 짧을 때는 이제 3040 혹은 뭐 4050 이 정도가 이제 허리 역할을 했는데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5070이 이제 허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허리냐? 우리가 2040, 20대, 30대, 40대가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생산 인구인데요. 그 생산 인구하고 80대 이후에 피부양 인구를 이어주는 그 바로 허리에 해당되는 세대가 바로 507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떤 각 개인별로 볼 때도 이 5070 이 기간에 노후 준비가 잘 되면 이후에 이제 이들이 완전히 은퇴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때 국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구와 마찬가지로 축구에서도 우리가 허리, 공을 배급해주고 여차하면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하는 미드필더가 아주 중요한데요. 마찬가지 장수사회 혹은 고령사회에서도 이 허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5070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5070의 노동시장을 가만 보면은 생산과 복지가 섞여 있습니다. 50대는 주로 생산의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런데 70대 이후는 복지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생산 부분에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가 이 노동시장을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복지 부분에서 관련된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치료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요. 50대, 70대는 이러는데 문제는 이제 또 60대입니다. 60대는 회색지대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기도 어렵고요.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60, 70, 이 모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생산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0, 70 하면은 거의 20년에 해당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우리가 생산 관점으로 보느냐, 복지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첫 시작하는 관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장수사회에서는 복지 관점이 아닌 생산 관점으로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못 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주된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나라가 이제 정년이 60인데요. 보통 해외 같은 경우에 정년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65세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일본은 뭐 거의 70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짧은 편이죠. 직장도 늦게 들어가는데 정년도 짧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짧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요. 그래서 주된 직장에서 이제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퇴직 후에 재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초중고 교육 시장에 유휴 자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인구가 확확 줄어드니까 그 자원을 이쪽으로 시급하게 돌려서 이쪽 부분에 이제 자원을 재교육시켜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6070이나 이쪽의 노동시장은 2040들이 있는 노동시장하고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야말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일자리 기회를 넓혀줘야 합니다. 이미 5070 전성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070 전성시대는 우리가 소득도 많이 증가하면서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요. 이 전성시대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극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5070은 앞으로 30년 이상 인구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령사회에서는 복지제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이 5070 허리 세대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사회를 극복할 단초는 5070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사회 관련돼서 많은 정책들이나 이슈가 있는데, 저출산에 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의 이슈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서 한편으로 5070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도나 정책이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고령사회를 극복하는데 가장 실용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5070의 정책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성화해서 5070이 튼튼한 허리가 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